안녕하세요. 제가 터키에서 온 아주 학교에 있는 느낌인데 지금. 내가 찍어줘. 할 안녕하세요.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한국어 까먹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온 닐라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가봤죠? 한번 가봤어요. 이번에 이제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보여주려고요. 진짜 맛있어요. 가자! 아, 갑시다! 딜라라 씨, 오늘 패션 컨셉이 뭔가요? 변한 컨셉. 오늘 학교 유니폼 같은데? 양아치 일진 누나 같아. 저요? 어. 아니에요. 짧은 치마 입고 선생님 말 되게 안 듣는. 아니, 이거 너 그런 사람이면 이거 없겠지? 오늘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갑시다. 남편님. 네. 이따가 커피도 먹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 근처에 진짜 맛있는 커피숍 있어요. 커피도 맛있고, 그리고 뭐지? 그거 티라미수 너무 맛있어. 아,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 먼저 밥 먹고. 아, 진짜 너무 배고파. 지금 우리 어디 가죠? 남대문 시장이라고 했어요. 이거 먹자. 이거 몸에 되게 좋아. 추어탕 먹으면 엄청 맛있어. 불쌍해. 이거 먹자. 나중에 혼자 와서 먹어요. 나랑 같이 안 먹어? 콩국수 먹을까? 아, 콩국. 아, 여기다. 아, 가자, 가자. 오케이. 와, 근데 우리 그때 몇 시에 왔었지? 그때 사람 너무 많았었잖아. 여기가 갈치조림. 오, 봐봐, 여기 보여줘. 남대문시장 5. 맛있겠다. 뭐 먹을래? 얼굴을 보여줘야지. 뭐 촬영할 때 여보 얼굴 안 보이잖아. 보여요. 어디, 아, 여기. 어디 갈까? 나 이름 까먹었어요. 왜 아직도 식당을 못 찾았어? 빨리 골라야죠. 여보가 골라. 아무데나 들어가자. 여기로 들어갈까? 어디? 여기 식사 됐는지 물어보고. 네. 안녕하세요. 식사 되나요? 식사 가능해요. 찾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지막 테이블. 냄새 너무 좋아요. 오. 아직 식사 나오기도 전인데. 어, 뭐야? 김치까지?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이거는 서비스야. 아, 서비스. 이거 서비스. 이거 서비스예요? 그리고 쭈리 김치찜 소스. 갈치 조림. 갈치. 아, 갈치 튀김. 갈치 튀김 서비스. 김치 서비스, 물 서비스.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알지? 아, 이게 생선보다 맛있는 거야. 아. 여기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부감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보 이거 사자. 이거 일본에서 옛날 샀었잖아. 몸에 좋은 그 붙인 거. 파스. 파스. 아. 이거 아, 사자. 어, 이거 그거. 차가운 거 이거 따뜻한 거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내가 일본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살 수 있네요. 남대문 시장에 다 있어. 진짜 남대문 시장 대박이다. 이거 얼마예요? 17,000원씩.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 갔다가 다시 와. 여기까지가? 아, 아니 여기까지. 어, 오케이 와. 아, 고마워요. 학교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포즈봐. 오늘 이거 사는 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일본에 갔다 오면서 이거 사고 왔었어요. 그때 엄마 허리가 아파서 엄마가 쓰고 너무 좋아했었던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저도 여행으로 남편이랑 같이
예, 일본 갔을 때 거기서 꼭 사야 된다면서 찾아서 사고 왔었는데 한국에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는 남대문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뭐 허리, 목 아픈 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지금 바로 남편한테 써볼게요. 영상을 만약에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라고도 말해야지. 그거는 원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댓글 써달라고 해야지. 그것도 댓글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